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여자 선수의 경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주인공은 이제 주디 폴가입니다. 이제 헝가리의 그랜드 마스터고요. 이 선수는 이제 살아있는 레전드죠. 그러니까 전설 아니고 레전드 이제 그런 선수인데, 일단은 여성 기사로서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단은 수식어는 이제 주디 폴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15살에 그랜드 마스터가 됐는데 이게 당시로서는 이제 최연소 기록이었어요. 종전까지는 바비 피셔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바비 피셔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일단 최연소 그랜드 마스터가 된 게 일단 주디 폴가였습니다. 게다가 이 선수는 여성 기사 최초로 2700이라고 하는 레이팅을 넘어섰고 그리고 세계 8위까지 올라갔던 이제 실력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성 기사라고 뭐 실력이 낮다거나 이제 절대 얕잡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뭐 이제 많은 토너먼트나 심지어 이제 월드 챔피언십에도 참가를 해서 이제 챔피언 도전자 결정전에도 일단 참가를 했던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러면 일단은 그 상대하는 선수는 자 이제 1999년도 아직은 이제 비시 아난드 선수가 이제 세계 챔피언 자리까지 오르진 못했고 일단은 이제 탑 컨텐더 그러니까 이제 세계 레벨에서 경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일 때 자 주디 폴가를 일단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경기는 일단 2포로 시작했고요.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자 주디 폴가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거의 센 언니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2포로 많이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도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아난다 선수가 시실리안으로 받아칩니다. 자 나이트가 나오고요. 자 일단 중앙폰이 교환이 되죠. 자 뭐 1번적인 일단 시실리안이죠. 그러니까 D폰과 이제 흑의 C폰이 일단 교환이 됐고 자 나이트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의 선택인데 자 뭐 이렇게 드래곤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돌프 혹은 이제 쉐베닝겐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조금 이제 E6로 전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근데 나이돌프를 일단 이제 아난다 선수가 선택을 했고요. 자 비숍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프닝이 좀 전환이 되는데 일단 나이돌프로 가는 척 하면서 일단 E6가 나왔어요. 자 보통 여기서는 이제 E5로 해서 상대 중앙을 공격하고 나이트를 쫓아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E6로 가면서 이제 한 발짝을 이제 물러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디폴가 이제 공격을 시작하죠. 바로 G4가 올라오죠. 자 요건 이제 캐레스 어택이라고 좀 잘 알려져 있는 오프닝이긴 한데 자 굉장히 일단 공격적이죠. 초반부터 G4를 전진을 하면서 상대 킹사이드를 지금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죠. 자 상대가 지금 사이드 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자 이제 흑은 받아쳐야죠. 어딜 받아치느냐? 당연히 중앙을 받아치죠. 그러니까 상대의 나이트를 공격을 합니다. 자 나이트가 이제 앞쪽으로 전진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폰으로 나이트를 공격을 하죠. 자 하지만 폴가의 선택은 이 나이트를 어디론가 도망가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 나이트를 반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일단 몰아붙이고 있어요. 자 일단은 흑은 여기 나이트를 잡고요. 근데 폴가는 이 나이트를 잡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폰을 잡아버리죠. 자, 지금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 행까지 벌써 이 폰들이 전진을 했고 지금 나이트 하나를 일단 희생을 했어요. 자 근데 흑도 여기서 일단 나이트를 하나 잡아서 기분이 좋긴 한데 얘가 뒤쪽으로 빠지거나 얘를 지키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첫째로 지금 앞쪽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고요. 자 그렇다고 뒤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자 퀸이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지금 백의 전개 우위가 굉장히 무섭죠. 거기다가 여기 지금 밝은 칸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흑 입장에서는 뭐 기물을 잡았다고 이제 좋아할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반격을 하죠. 그 상대한테 이제 기물을 내주고 자신은 이렇게 포크를 걸겠다는 생각이죠. 자 퀸이 나와서 폰을 지키면서 이제 캐슬링할 준비를 합니다. 자 흑이 이제 포크를 거는데 자 요 포크를 그냥 캐슬링을 하면서 막아버리죠. 자 지금 퀸이 핀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포크는 성공은 했지만 둘 중에 하나 잡을 수가 없죠. 자 근데 거듭 강조드리지만 지금 백이 기물 하나를 일단 희생한 상태예요. 자 나이트가 전개하면서 요 핀을 일단은 풀어냅니다. 자 이제 폰이 움직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폴가의 선택은 자 비숍이 그냥 뒤로 빠지죠.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대의 나이트를 잡을 생각은 별로 없고 지금 오히려 기물 하나를 상대한테 더 내줍니다. 자 폰이 또 잡히고 비숍이 올라가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핀을 만든 상태로 지금 보시면은 백이 나이트 두 개를 초반부터 지금 벌써 이제 기물이 희생을 했어요. 근데 대신에 지금 얻어간 게 꽤 있죠. 폰이 벌써 여기까지 전진을 했고요. 본인은 캐슬링을 끝냈고 지금 룩과 이제 비숍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겠죠. 지금 흑은 거의 전개가 안 됐다고 보아도 일단 무방하죠. 그리고 지금 기물을 두 개나 앞서 있긴 하지만 여기 지금 이 나이트를 살려야지 두 개를 앞서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트가 지금 어디론가 갈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얘를 살리려고 그러면 이제 나이트가 뒤로 빠져야 되는데 일단 그림상으로 봐도 지금 기물들이 전개가 전혀 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선수가 이제 결정을 하죠.
지금 나이트가 두 개나 앞서고 있으니까 하나를 되돌려주면서 자신이 이제 기물 전개를 따라가더라도 뭐 하나를 되돌려줘도 하나가 남으니까 그러면은 기물 하나는 앞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이제 돌려줄 생각을 하죠. 자, 비숍을 전개하면서 이제 최대한 전개를 좀 속도를 붙입니다. 자, 근데 이쪽에서 핀을 걸죠. 그러니까 당장에 잡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그렇게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나가 선수가 자 캐슬링을 하죠. 그러니까 좀 이제 위험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얘가 잡게 되면 이제 퀸으로 이렇게 수비가 되겠죠. 자, 폰이 이제 나이트가 잡히고 자 퀸으로 수비를 합니다. 자, 지금 G파일이 열렸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자 이제 킹이 이제 빠지고 나면은 이제 이쪽으로 뭐 룩을 배치한다거나 해서 이제 수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흑이 이제 나이트 하나를 되돌려주면서 지금 하나 기물 하나를 앞선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근데 그 대가로 지금 어느 정도 기물 전개를 따라왔죠. 근데 하지만 여기 퀸 사이드 기물들은 아직 전개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자, 퀸이 와서 이제 F4 전진을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대각선에 지금 상대가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뭐 퀸이 빠지더라도 여기 지금 이제 핀에 걸려 있잖아요. 이쪽으로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F4 전진을 준비를 합니다. 자, 킹이 먼저 숨고요. 자, F4가 올라오죠. 자, 그러니까 퀸이 이쪽으로 빠지면서 자, 퀸 교환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흑이 바라는 그림이죠. 지금 백은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기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퀸을 교환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와서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합니다. 자, 이쪽이 지금 공격을 받았으니까 자, 퀸이 와서 수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룩이 훅 하고 들어오죠. 자, 지금 여기 퀸이 이 룩을 잡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그러면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이 있으니까 자, 이걸 일단 막아야 되는데 자, 폰을 통해서 막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요 폰을 전진을 하면서 지금 수비는 어느 정도 되는 그림이지만 지금 기물들 배치를 보시면 자, 흑의 기물들이 굉장히 이제 수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은 그 전개 우위를 살려서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도 일단 가지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지금 이 비숍들이 이렇게 이제 긴 대각선들을 일단 잡을 수가 있는데 얘는 보시면은 거의 폰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죠. 여기를 수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퀸도 갈 수 있는 칸이 딱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퀸이 지금 활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비숍을 지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단 일을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죠. 자, 비숍이 일단 내려와서 일단 상대가 이쪽을 공격하는 걸 일단 수비를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좀 서둘러서 뭐 이제 비숍을 전개한다거나 하면은 흑이 퀸을 교환을 이렇게 강제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올라가고 나서 비숍으로 일단 당장 수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여기를 잡을 엄두를 못 내겠죠. 자, 폰으로 잡아도 이제 비숍이 이쪽으로 살아나니까요. 자, 폰이 전진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당하게 생겼으니까 폰을 전진하면서 이 폰 구조를 닫아버리죠. 자, 그러니까 백이 이제 비숍을 전개를 합니다. 자, 지금 흑을 완전히 묶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퀸 사이드 쪽으로 서서히 기물 전개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체크메이트 위협은 계속 살아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흑도 이쪽 퀸 사이드 쪽을 빨리 전개를 해야죠. 따라가서 이제 기물을 어떻게든 뭐 교환을 해낸다거나 이제 반격의 찬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이 비숍을 쫓아내고요. 비숍에서 공격을 하니까 룩으로 수비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가 좀 중요한데 뭐 이제 좀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숍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상대가 이제 수비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흑 같은 경우는 이제 룩을 이쪽에 배치를 하고 싶을 거예요. 자, 이쪽에 배치를 해서 상대 지금 좀 C파일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또 상대가 오히려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일단 막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비숍을 전개를 서두르는 게 아니라 룩을 일단은 배치해서 상대 룩의 이제 행동 반격을 일단 이제 제한을 하죠.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에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죠. 자, 폰이 전진하면서 일단 퀸 사이드 쪽에 반격을 하지만 자, 비숍이 와서 공격 당하고요. 자, 피하는데 이렇게 지금 공격을 당해버리죠. 보시면은 지금 전술도 살아있어요. 자, 흑이 뭐 이제 폰을 전개한다 그래버리면 자, 여기서 비숍을 잡아버리고 그러면 여기 룩이 잡히죠. 그러면은 흑이 그나마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있었던 게 자신이 일단 기물이 많다라는 이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상으로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기물이 많다라는 이점조차 사라지게 되면은 이러면 이제 흑이 가진 게 별로 없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룩을 지킵니다. 근데 얘가 빠지면서 이제 백의 룩이 여기까지 들어오죠. 그러니까 룩의 서로 그 자리 쟁탈전을 통해서 지금 백이 승리를 한 모습이죠. 왜냐면 이 비숍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쪽을 지금 장악을 해줬으니까요. 자, 얘가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지금 이 나이트가 오히려 핀에 걸려버렸죠. 그러니까 이 나이트가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죠. 자, 폰이 전진하지만 요거는 이제 가뿐하게 전진하지 못하게 일단 막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비숍을 공격하지만 이제 오히려 이쪽으로 공격을 당하고 말죠.
자, 이제 흑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순서에 비숍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얘를 압박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걸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어두운색 비숍도 이쪽으로 침투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자, 얘들 일단 공격해서 근데 이쪽에 공격을 받고요. 자, 일단 F폰을 잡아내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백이 전술이 있죠. 일단은 비숍을 잡아내고 얘가 잡으니까 비숍으로 이렇게 자, 이제 더블 어택으로 이제 포크를 겁니다. 자, 룩이 와서 수비를 하고요. 자, 교환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기물 숫자로는 완전히 동일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백이 공격 이점을 살려가지고 지금 기물을 따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폰 숫자가 5대5 상황에 지금 기물까지 완전히 동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포지션 자체는 백이 이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분석을 해봐도 지금 백이 한 5점에서 6점 가까이 앞서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백이 룩이 하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물 숫자가 똑같은데 이렇게 지금 백이 앞설 수가 있나. 왜냐면 이제 공격이 지금 이 포지션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비숍은 얘는 폰이죠. 거의 폰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게다가 여기 있는 퀸은 지금 갈 수 있는 칸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게 되면 체크메이트를 당해버리죠. 게다가 여기 있는 룩도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얘가 지금 움직일 칸이 마땅히 갈 만한 데가 뭐 이쪽이나, 자, 여기서 일단 여기나 여기뿐인데, 자, 일단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백은 이쪽으로 먼저 공격을 이제 오픈파일을 잡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 흑이 일단은 룩을 이동하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자, 폰이 전진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퀸이 공격을 당했죠. 자, 퀸이 일단은 도망을 가야 될 텐데 퀸이 뭐 이렇게 도망을 간다 그러면 체크메이트에 당하고 말죠. 자, 공격 당했고요. 비숍이 빠지면 그냥 잡아버리죠. 왜냐면 지금 G파일이 퀸한테 잡혔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흑이 좋은 기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쓸만한 기물이 하나도 없고, 게다가 백이 공격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도권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는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지금 백은 킹사이드 쪽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중앙으로 전개해서 상대 백랭크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은 자기 마음대로 퀸이 떠난다거나 이게 안 되죠. 오히려 상대가 이동하는 거를 이제 방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들어오는 게 굉장한 위협이죠. 자, 뭐 퀸을 교환하자고 뭐 이렇게 다가갈 수도 없는 게 체크를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숍이 잡혀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킹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디 폴가 선수가 그냥 마지막 한 수로 일단 경기를 마무리 짓죠. 자, 되게 간단한 수인데, 자, 이거 하나로 일단 경기가 끝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백이 오픈 파일을 잡았고 이쪽으로 지금 공격을 전개를 하고 있고, 자, 이제 이쪽 G파일에 대한 공격은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 이제 킹이 반대쪽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자, 어느 쪽으로 가면은 가장 좋을까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자, 퀸이 그냥 간단하게 폰 이렇게 내려오면서 폰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흑 입장에서는 이 폰을 지금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얘가 일단 잡히게 되면은 이제 큰일이 나죠. 얘가 잡히면 일단 룩도 공격을 받고요. 게다가 지금 이쪽 D파일과 E파일을 전부 다 잡혔기 때문에 이건 흑으로서는 이제 도저히 지키기가 힘들죠. 게다가 상대 비숍과 다르게 백의 비숍은 언제라도 이런 식으로 공격에 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원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대 퀸을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폰을 잡히게 되면은 이제 흑이 굉장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난드 선수가 경기를 포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처음부터 일단 경기를 살펴봤는데, 일단 기물을 초반에 나이트 두 개를 희생을 하면서 일단은 그 주도권을 잡아갔고, 그리고 그 공격을 활용해서 결국 기물을 동등하게 맞추는 데까지 성공을 했죠. 근데 그 동등하게 맞춘 게 그냥 단순하게 기물 숫자가 동일해진 게 아니라 완전히 포지션 상에서 상대를 압도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지금 중앙 폰들 하나씩 상대 약점을 공략하면서 일단 경기를 따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체스계에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남녀 간의 성대결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일단 주디 폴가 선수가 일단 활약했던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이었죠. 왜냐면 주디 폴가 선수가 세계 최고 레벨에서 계속 경쟁을 해왔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경기는 살펴봤고요. 저는 또 그러면 다른 재미있는 경기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